권성모 07 해설 성취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창. 어디 갔어, 세창? 여기네. 그래서 나는 성모가 틀린 거를 봐야지. 이렇게 옆에 놓고. 짜잔. 우리 성모가 뭐를 틀린 거. 많이 틀렸네요. 네. 그리고, 이번 줄이 좀 나야 되겠네요. 그쵸? 네. 다 배운 거 가지고 하는데도 틀린 거. 여기부터 봐야 되겠네. 자, 그래서 1번. 자, 각 문장을 내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왜 답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했는데요. 자, 일단 읽고 뜻. It is on expense of bag. 뭐 이상하게 있냐? 네. 준호. 네. It is on expensive bag. It is on expense of bag. Expensive. Expensive. Expensive가 거기 어디 있어? Expensive. Expensive. 뭔 소리예요? 네. 아, 그것은 하나의 비싼 가방이다. 비싼 가방이야라는 말을 부정문으로 바꾸면? It isn't. 왜 하다 말아? An expensive bag. 그건 무슨 뜻이야? 아, 그것은 비싸지 않은 하나의 가방이다. 그건 비싼 가방이 아니다. 이상한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돼요? It's not an expensive bag. 그럼 결국 부정문이라는 건 문장 속에 뭐 집어넣는 거야? Not. Not을 집어넣는 방법이 두 가지. 비동사일 때와 하다시일 때와 양념시일 때 각각 달라지겠죠? 네. 이번 문장 가볼까요? 읽었듯. They are from Germany. 아, 이거로 보이는구나. 아, they are from Germany. 이거 언제 구분할래요, 도대체? 아, 구분했었습니다. 오케이. They are from Germany의 뜻은? 독일에서 왔다. 얘는 해석 안 했는데요? 그들은 독일에서 왔다. 그들은 독일에서 왔다를 의문 만들면? Are they from Germany? Are they from Germany의 뜻은? 너희들은 어디서 왔니? 아, 이게 you군요. 아니, 아, are you from Germany군요, 이게. 그들은 젊은이에서 왔니? 아니, 독일에서 왔니? 여기는 그들은 독일에서 왔다는데 이거 왜 갑자기 너는 독일에서 왔니가 됩니까? 아유. 정말 이상한 현상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의문문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뭐에 따라서 비동사냐, 하다시냐, 양념시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네요. 우리 다 했던 거네요. 잠시만요. 오케이. 이렇게 물었으면 묻는 말에는 대답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독일에서 왔다면 Yes, I am. Yes, I am이에요? 정말 신기하네요. 아, yes. Yes, I am. 아, 뒤에 yes, 생겼... they are. Yes, I am 뒤에 생길 때만 from Germany고, 그러면 Yes, I am from Germany는 그래, 나는 아, 그 사람들 독일에서 왔어? 그래, 난 독일에서 왔어. 대체 이게 무슨 대화입니까? Yes, they are from Germany. 아,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Are they from Germany? Yes, they are. 만약에 독일에서 안 왔다면? No, they aren't from Germany. 그 다음에 She's in the hospital now의 뜻은? 그녀는 지금 병원 안에 있다. 오케이, 얘를 의문 만들면? Is she in the hospital now?의 뜻은? 그녀는 지금 병원 안에 있니? 오케이, 만약에 병원 안에 있으면? Yes, she is. 왜 또 yes, I am 하지 왜? 아니야. Yes, she is yes. in the hospital now. 만약에 병원에 없으면? No, she isn't in the hospital now. Yes, she is. No, she isn't. 라고 간단하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절대 자랑은 아닌데 예. 제가 예. 선생님 말을 잘못 이해해갖고 이거 전부 다 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읽는 거랑 해석을 하라는 말을 못 들어갖고 그건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난 최대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읽고 뜻. There are three books in the locker. There are three books in the locker. 뜻은?
세 개의 책들이 저 사물함 위에 있다? 사물함 위에 있으려면은 아, 사물함 안에 있다. 안에 안에 안에. 아. 그다음 B. 비에 2번 해볼까요? 네. Are you from this? 아니. Are you free this afternoon? Are you free this afternoon? 했더니 No. I'm not. I'm not. 뒤에 생략된 말. Free this afternoon. I'm not free this afternoon. 그러면 뭐라고 묻고 답하는 거예요? Are you free this afternoon? No, I'm not free this afternoon. 너는 오후에 자유한 시간이니? 이런 거? 한가롭냐? 네. 그랬더니? 아니, 나는 한가하지 않아.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비동사고 무슨 문? 의문문. 무슨 문? 부정문.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3번도 해볼까요? 네. Jane and Laura. Laura sister. Are Jane and Laura sisters? 했더니 No, we aren't. We aren'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묻고 답하는 거예요? 제인이와 저 로라. 로라의 누나니? 응? 예? 아. 로라의 하고 싶어? 아니. 로라의 하고 싶네요. 뭐 아니야. 로라의 여자 형제를 로라's sister 이렇게 해야 되나? 아, 그래서 이게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모르네. 이 문제가 엄청 중요한데 오답률도 높고 그래서 설명했는데 모르겠다.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확인할 거야. 네. 오케이. 그 다음에 C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2번 해볼까요? 네. Rocks are hard. 데이 aren't soft. 뭔 소리예요 그러면? Rocks are hard, they aren't soft. 그것들은 부드럽지 않다. 뭐 이거는 해석 안 했는데요? 아 이거요? 아 문장도 해석해 주세요. 바위들은 딱딱하다. 그것들은 부드럽지 않다. 오케이. 무슨 문? 평점문. 무슨 문? 부정문. 오케이. hard. 뜻은? 네 가지 다 있는데 여기서 뜻? 여기서 딱딱한. 얘 뜻은? 부드러운. 무슨 관계? 반대되는 관계. 오케이. 그럼 3번도 해볼까요? 네. John is in the pool. He isn't in his room. 이 뜻은? John은 저 수영장 안에 있다? 뜻은? 그리고 그는 그의 방에 없다. 오케이. 무슨 격? 그니까 저 목적격? 문장의 주인! 아 주인 주격 주격 목적격 하고 무슨 격? 그의니까 그 주격 목적격 말고 한 게 더 있는 그 방의 소유자가 누군지 얘기하고 있잖아. 네 소유격! 아 소유격 아 이거 언제 되려나?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났어요. 진짜 알고 있습니다. 오 그 이름 기억 안 나지. 여섯 번 얘기했는데도 그치? 뭐 대신 왔어요? 존스. 존스. 무슨 뜻이에요? 존스의. 존의. 아, 존의. 이거 S 붙어서 존스라는 발음이 된 거고 존의 네. 방에 존의. 없다. 아 그 다음 계속해서 스티브 앤드 아이얼 핸섬
그리고 we aren't ugly. 오케이, 뭔 소리? 스티브와 나는 잘생겼다. 그리고 우리는 못생기지 않았다. 오케이, 그래서 we는 뭐를 안만기로 봤자 한 거야? Steve and I. 오케이, 무슨 겸? 우리들은이니까? 주격?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데 이 자리에 네네. 있으면 주격이 주인이. 문장의 주인이라고요. 네. 그러면 얘의 소유격은? 우리들이니까 저저 아 our 그러면 소유격 대명사는 ours 그러면 목적격은 저저저 저, 저, us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그 냉장고에 우유병이 없다 해볼까요? There isn't a milk bottle in the 어? 어? refrigerator. refrigerator. 오케이. 되게 힘들어하네요. 그다음 계속해서 여기에 볼까요? 네. 우리의 I am In 5번 해볼까요? 5번? 네. Those are my cats. My family loves them. 오케이, 무슨 뜻이에요? 그들을. 아, 이게 대 이름, 대입니까? 아, 아니, 아니요. 그들은, 그게? 그들. 그들을? 그러니까, 아니, 그. 아, 이게 발음이 그 의자 말고 그 의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예. 예? 휴지. 자. 어쨌든 이건 무슨 뜻이야 그러면? 나의 가족들은 나 그들을 사랑한다. 오케이. 뭐 대신 뭐를 안 만기려봤자 한 거예요. My cats. 무슨 격이에요, 근데? 목적격이요. 이제 좀 알겠나요? 네. 원래 대인데 저거 목적격이어야 되기 때문에 대미라고 했거든.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해볼까요, 한번? Julia. Julia is a kind girl. Everybody loves her.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줄리아는 착한 소녀다. 왜 자꾸 착한이라고 그러지? 친절한 소녀. 아, 친절한 소녀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니, 뭐지? 이게 누가 단데요? 누가 다? Every 뭐 대신 왔어요? 줄리아 무슨 격이에요? 저저저 소유격이요. 그녀 의의를 사랑하나요? 어? 이게 소유격이야? 아 그녀 아, 뭐 목적격. 그 다음에 4번 해볼까요? This pen is a friend's. 파닉스도 왔다리 갔다리 한다. Present. Present for you now. It is yours.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예요? 이 펜은 너의 것이다. 아, 얘는 아무 뜻이 없는 말인가 봐요. 아, 이 펜은 너의 것이다. 너의 그거? This pen is yours. 하면 이 펜은 너의 것이다가 되겠네. 그치? 아, 이 펜은 너의 선물이다. 너를 위한.
이제 이것은 너의 것이다. 이게 디스입니까? 이것이게? 아니, 그것은 너의 것이다. It pen is a present for you. 널 위한 선물이다. Now it is yours. 이제 그건 너의 것이다.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무슨 격이라 그래요? 소유격 대명사요. 그럼 소유격 대명사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했는데 yours는 지금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내가 설명했는데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그 펜? 아 이렇게? Now it is a pen 이러면 돼? 어... 소유격 대명사... 소유격 대명사는 뭐뭐 플러스 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했는데요? 네. 오케이,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해볼까요? The woman is a good singer. 또 싱거라고 읽을 줄 알았다. Singer! Singer. 더 잘 singer her songs are amazing. The woman is a good singer. Her songs are amazing. 뭔 소리예요? 그 여자는 더 노래를 잘 부른다? 그녀의 The woman sings well 이라고 돼 있나요? 아니요 싱어의 뜻 모르나요? 더 잘 노래한 싱어의 뜻이 뭔지 물었습니다. 기다리시고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1대1이라도 더 노래를 잘 부르니? 뭐 다시 확인할 게 왜 이렇게 많아? 제대로 공부를 하나도 안 해왔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해볼까요? They are good students. 뭔 소리예요? 조용히 해주세요. 그들은 좋은 학생들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해볼까요? It is 11.30, I'm late again. It is 11.30, I'm late again. 뭔 소리인가요? 11시 30분, 나는 늦었다, 다시. 난 또 늦었다. 이거를 왜 this를 왜 it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 정확한 명칭이 있었는데 그 날씨나 기분이나 저 시간을 말할 때는 그 뜻이 없는 it을 사용한다고. 그걸 보고 뭐라 그럴 예정이다. 비인칭 주어. 아, 비인칭 주어. 이렇게 될 때는 지금 배우고 있는 인칭 대명사. 오케이, 좋고요. 그 다음에 5번 해볼까요? Miss Smith is a doctor. She is American. 예, 뭐 읽는 게 떠듬떠듬입니까? 6학년이 Miss Smith is a doctor. Miss Smith is a doctor. She is American. She is American. 예, 뜻은 Miss Smith는 의사이다. 그녀는 아메리칸이다. 미국인이다. 내가 이거 분명히 미스 스미스하고 이거하고 비교했는데요. 아, 미스터는 남자고 미스는 여자. 한번 길어봤자 미스터 스미스 한번 길어봤자 미스터 스미스 미스터 스미스 한번 길어봤자 아, 한번 길어봤자? 응. 아, 미스터리요? 이거 안 보입니까? 한번 기억하자. 왜요? 그냥 미스터리 남자고 남자 표시가 있고 사람 있으니까 결국에 그 남자 한 명이기 때문에 he.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합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해야 될 게 몇 개가 있고요. 네. 그러면 다음 어떻게 할지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무 씨가 오늘 했는 게 몇 번이었냐 하면은 07인데요. 07 해설에서 통과하지 못한 것들 다음 시간에 다시 확인할 예정이고 이것만 끝이 아니야. 08도 해야 돼. 너무 좋기 때문에. 아, 네. 08 내용이 뭔지 한번 볼까? 08 내가 프린트 해줘야 될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08은 클래스 카드 단어 학습과 그에 관련된 시험이네요. 그러면은 스피킹까지 하시고요. 테스트는 네. 100점 맞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